봤어. 죄송해요. 우리 수인이가 갑자기 몸이 아픈 바람에 이런 실례를 하게 됐네요. 식사 계속 가시죠. 사장님, 저 좀 도와주세요. 사람 너무 많다. 빨리 갑시다. 사장님, 부탁이 하나 있어요. 진짜 같잖아요. 범죄인가? 아, 깜짝이야. 좀 풀렸어요? 오늘 고마웠어요. 다른 사람한테는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. 사장님도 알고 계셨어요? 저 우승 정해져 있었다는. 처음 듣는 얘긴데요? 그럼 사장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엄마 그런 줄도 모르고 전 우승했다고 좋아한 거네요. 창피해요, 사장님 보기가. 다들 그러던데, 나무랄 데 없는 무대였다고. 정말요? 양이사님이랑 왕선무님이 오버하신 거죠. 사장님하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도 진짜 쉽게 느껴지네요. 다행이다. 갑시다.